이 토지 수, 17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풀린 것은 17번 문제인데요. 이 17번은 토지 수용. 이 수용은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고 했죠. 원시취득. 따라서 보전 등기건 이전 등기건 전부 다 단독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수용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요 시점은 수용 기일이에요. 그러면 요 시점부터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리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요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 을이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테고 등기는 이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누굽니까? 전소유자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토지가 있고요. 소유자가 갑인데 을이라는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를 수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하지만 등기 명의는 이때가 주죠.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여전히 갑이고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을이 되겠죠. 이거 이해가 안 되셔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가 소유자를 같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다른 거예요.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 다르죠? 그러면 이때 요 시점부터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수용기일, 수용한 날, 수용기일, 수용한 날, 수용개시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등기는 이때가 주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전소유자 명의로 돼 있죠. 그런데 소유권은 이미 을에게 넘어갔죠. 그렇다면 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갑이 다른 자에게 등기를 해줬다면 이 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에 해당되죠. 따라서 이 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건 전부 다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인한 등기니까 등기관은 요 등기를 할때요 등기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무권한지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가 존재하죠. 요 시점에 갑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상속 등기는 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무권한지 처분행위로 인한 등기도 아니고 수용에 방해가 되는 등기도 아니에요. 따라서 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각종 등기는 무권한지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다만 예외가 존재하는데 수용기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 등기는 무권한지 처분행위로 인한 등기도 아니고 수용에 방해가 되는 등기도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 보전 등기건 소유권 이전 등기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까? 말소하지 않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등기는 갑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예요. 이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면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지만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소해 버리면 이전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외가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칙은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판과 유사한 결정,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 두 번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그두 가지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또한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됐을 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되는데 그 수용 재결 실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용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죠. 1번. 토지 수용에 의한 등기는 단독 신청이므로
등기부재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문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부재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등기필정보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겁니다. 2번.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까? 이거. 이건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토지가 존재하는데 이때 을이라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가. 이를 뭐라 부르죠? 수용이라고 얘기했죠. 이때 이 부동산이 미등기라고 한다면 보전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것이고 이게 등기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죠. 등기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정보에는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신청정보에는 갑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신청정보에는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A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죠? 갑으로 되어 있겠죠. 그럼 신청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다면 세입권 이전 등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각하가 됩니다. 그러면 일치시켜야 되는데 이게 누구로 바뀌면 됩니까? 상속인으로. 이거 상속등기가 이루어져서 등기부에 A 명의로 등기가 되면 일치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A가 상속등기를 신청,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상속등기를 신청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는 이 A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제 소유자가 일치가 됐죠. 일치가 됐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시행되겠습니까?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등기 권리자 즉 사업시행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수용에 의한 등기를 실행할 경우 수용 전에 실행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직권 말소죠. 다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인정한 권리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의 등기. 두 번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그 두 가지만 빼고서는 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수용에 의한 등기를 실행한 경우 수용 개시 후에 실행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된다.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각종 등기는 전부 다 직권 말소예요. 다만 예외가 하나가 있다고 했죠. 예외 하나. 그 다음에 5번 등기된 토지를 수용한 경우 수용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행되어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 수용권자는 사업시행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등기부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부가 없을 때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될 테고요. 18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할 토지의 등기부에 다음과 같은 등기가 이미 격리되어 있었다. 등기관이 위 수용으로 인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수용 개시일, 수용 기일, 수용한 날 다 똑같은 뜻인데 2020년 5월 31일입니다. 2020년 5월 31일. 그렇죠. 그러면 1번 2020년 5월 20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2020년 6월 13일에 격리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 등기죠. 그렇죠. 2번 2020년 6월 1일 증여를 원인으로 2020년 6월 13일에 격리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니까 무권한지 처분행위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5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6월 13일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무권한지 처분행위로서 직권 말소하게 될 겁니다. 6월 1일 교환을 원인으로 2020년 6월 13일에 격리된 소유권 이전 등기 똑같이 무권한지 처분행위죠. 직권 말소하게 될 테고요.
5월 20일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5월 30일에 경기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건 어떻습니까? 수용기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죠.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기 이후는 논리가 무관한지 처분행위로 직권 말소하는 것이고, 수용기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는 원시취득으로 인해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다만 요 이후는 다 직권 말소고, 요거 빼고선 다 직권 말소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소유권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는 없어요. 이전 등기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20번도 여러분이 보시고요. 21번 가겠습니다. 유증으로 인한 세입권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것도 맨날 떠들었던 건데, 유증은 두 가지로 나누시죠.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 포괄 유증은 우리 민법 1078조에 의해서 상속과 동일하다라는 규정이 있죠. 따라서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물권이 변동이 되죠. 맞아요. 이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요 유증을 받은 자는 권리를 취득할 텐데,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의 경우는 1078조의 상속과 동일하다는 규정이 없다라고 했죠. 따라서 몇 조가 적용이 돼요? 186조. 포괄 유증은 187조.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은 186조. 따라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까지 갖춰야지만 유증을 받은 자는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했습니다.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관계없이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부자,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또한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가 유류분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관은 유류분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등기도 등기를 수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고 유증을 받은 자 명의로 이전 등기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명의 상속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1번. 유언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가반수 이상의 유언 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동의한다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언 집행자가 뭐 이건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에요.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될 텐데, 이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법정 대리권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제한이 이루어지니까 최소한 얼마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가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이미 상속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상속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상속 등기를 말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증으로 인한 등기도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니까 중간 생략 등기 안 하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에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3번. 특정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전 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세입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죠?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상속인 명의로 보전 등기 한 다음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4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 사망 전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이 유증은 유증자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니까 생존 중에는 미확정 청구권이죠. 따라서 가등기할 수 없고, 유증자가 사망하게 되면 철회가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확정이니까 가등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5번. 5번은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우버리고요. 그 다음에 22번도 뭐 똑같은 문제니까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도 뭐 똑같은 문제고, 24번을 좀 보겠습니다. 24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뒤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한 경우 병은 자신을 등기무자로 하여 갑에게서 직접 을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뭐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또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되겠죠. 그렇죠. 2번. 갑수유 토지에 대해 사업 시행자 을이 수용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을 명의로 재결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 개시 후 갑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병행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권한지의 처분 행위로 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하겠죠. 디귿번.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 이전 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그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한다. 여기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이게 뭐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여러 번 했던 건데 갑이 자식이 셋이 있다는 겁니다. A, B, C. 이때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한 자를 비상속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비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지죠. 이를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요 ABC는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겁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불러요. 법정상속분. 이때 ABC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이렇게 등기가 될 텐데 이 등기를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라고 불러요.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 B, C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각 등기무자.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이때 상속인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다만 상속인 1인은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요 A, B, C가 모여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서가 작성이 되겠죠.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여기 A가 맏인데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A가 단독 소유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A, B, C의 도장이 찍혀 있을 때고 이때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등기소에 제공이 되면 요 도장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를 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또한 상속인 아닌 자가 한 명이라도 끼어도 무효해요. 상속인만 전원이 참여를 해야 돼요. 따라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소급표가 있다고 했죠. 갑 사망시로 소급합니다. 그러면 소급표가 인정이 되니까 이 등기는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죠. 이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예요. 따라서 원시적 일부분일지 무슨 등기할까요? 소유권 경정 등기. 소유권 경정 등기를 통해서 누구의 단독 소유가 되는 겁니까? A.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B, C 등기무자. 따라서 공동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속 등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 두 번째,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인한 소유권 경정 등기.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갑이 사망하자마자 이걸 생략하고 곧장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합니다. 이 등기를 생략하고 곧장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한 다음에 협의한 바에 따라서 상속 등기를 하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A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때 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 A 등기 관리자, 갑 등기부자 이것도 단독 신청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상속 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문에서 물어보는 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법정 상속분은 3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런데 누가 단독 소유하기로 했습니까? A가. 그러면 요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제출할 때 뭘 제출한다고 해요? 인감증명. 그렇죠. 그래서 요 3번을 보시면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 이전 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이게 뭐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갑수유 토지에 대해 갑과 을이 가장매매에 의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선이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설정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명예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있다. 이거 기출문제집에서 했던 거예요. 다. 여기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함. 이 안에는 물권 행위가 있을 테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을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10억. 담보를 요구하니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때 요 매매 계약이 민법 108조에 의해서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 아래 있는 물권행위도 실효가 되죠. 그러면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가 실효가 됐으니까 소유권은 복귀합니다. 맞죠?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돼야 되겠죠.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각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그러면 요 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 병의 저당권 등기는 무걸지 처분 행위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요 병은 이것이 변제되지 않아도 저당권이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니까 불이익이 발생해요. 이때 당사자 중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면 등기 의무자. 제3자 중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상 이해관계. 등기상 이해관계 있을 때는 요 말소 등기를 갑과 을이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서 등본이 첨부가 돼야지만 요 등기가 말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병은 이 통정허위 표시에 대해서 선의이더라는 겁니다. 선의는 선의자는 108조 108조 무효를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때 병은 승낙해 줄까요? 안 해 줄까요?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 버립니다. 승낙해 줘요? 안 해 줘요? 안 해 주겠죠? 그러면 재판을 걸어서 병을 피고로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을 갑은 만들어야 되는데 요 갑은 병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병에게 승소 판결을 받을까요? 패소 판결을 받을까요? 갑은?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으니까 패소 판결 받겠죠. 그럼 재판서 등본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 말소 등기 대신에 이전 등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진정 명예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이 말소 등기와 이전 등기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면 말소 등기는 이게 말소가 돼서 병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이 전부되면 이게 말소가 되고 이것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따라서 이걸 말소시키면 깨끗한 소유권을 회복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말소가 안 돼요. 얘가 선순위, 이게 후순위가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갑은 깨끗한 소유권을 회복을 못하고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맞아요. 어느 것이 갑에게 유리할까요? 말소 등기가 훨씬 유리해요.
근데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선이라서. 그러면 이 갑의 입장에서는 깨끗한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제한을 받는 소유권이라도 회복시켜야 되겠죠. 이게 바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겁니다.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갑은 손해가 발생하겠네요. 손해는 얘가 책임져야 되겠죠. 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집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복잡해져요. 절차가. 그렇죠. 여튼 이때 하는 등기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겁니다. 다만 깨끗한 소유권을 회복을 못합니다.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죠. 25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26번 가겠습니다. 26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독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을 공유로 하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도 할 수 있다. 맞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렇게 등기하면 돼요.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일부 이전 그 다음에 공유자을 2분의 1 이렇게 등기합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을 통해서 갑이 2분의 1 소유권을 을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이전 등기 할 수가 있고요. 2번 합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촉탁할 수 있습니까? 없죠.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선 등기된 재산권이어야 돼요.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죠. 따라서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분이고 3번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특정 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포괄 유증은 우리 민법 1078조에 의해서 상속과 동일하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87조가 적용이 돼요. 따라서 유증자 사망 시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선 등기를 갖추기 처분해야 되겠죠. 특정 유증은 1078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라고 했죠. 따라서 원칙인 186조가 적용이 되니까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를 갖춰야지만 관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따라서 포괄 유증에서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특정 유증에서의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4번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 정보는 별개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된다.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린 거죠. 이게 신탁 등기와의 차이점이죠. 신탁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지만 환매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지만 별개의 신청 정보로 신청한다고 했죠.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죠. 따라서 부동산 자체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니까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분필을 해서 전부로 만든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27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임차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된 경우 무효 등기로서 말소 등기 대상이 될 뿐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는 없다.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는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일부를 고치는 등기가 변경이나 경정 등기예요. 전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말소 등기한 다음에 새롭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상권 등기와 임차권 등기는 종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전부 불일치입니다. 전부 불일치라서 이때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로 해결할 수는 없고 지상권 등기, 임차권 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새로 지상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런 질문은 출제가 자주 되죠. 공동상속인 중 1인은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자기 지분만의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실제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으로부터 을 명의로 격리된 경우 갑은 을에 대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말소 등기 대신에 이전 등기 하는 것이죠. 이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은 공동신청입니다. 다만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 신청도 가능하겠죠.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기록하고 날짜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합병으로 소멸한 갑 회사의 부동산을 그 합병으로 설립된 을 회사의 명의로 하기 위해서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포괄승계예요. 포괄승계고 이때는 주체의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한 겁니다. 이전 등기. 상속 등기와 같이 처리해요. 아까 보셨죠? 여기서의 합병은 신설합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설합병. 그 다음에 5번.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등기 원인은 시효취득. 등기 원인 날짜는 시효기간의 기산일이냐. 기산일이 아니라 뭐죠? 점유 개시 시점이죠. 점유 개시점. 왜요? 점유 개시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죠. 민법 문제죠. 넘기겠습니다. 환매 등기 29번을 보실 건데요. 환매 등기. 뭐 환매 등기도 맨날 했던 거라서.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율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동시에 판매 특약을 맺어요. 우리 민법에는 이 두 개의 계약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할 걸 요구합니다. 이게 무효가 되면 이건 자동 실효입니다. 주종 관계 있으니까. 이게 무효가 되면 이건 자동 실효 되지 않아요. 주종 관계가 있으니까. 이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등기 걸리죠.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환매 특약이 체결되면 매도인 갑에게는 환매권이라는 형성권이 발생합니다. 요 환매권에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요 환매 특약을 등기하는데 이를 환매 특약 등기 또는 환매 등기라고 불러요.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매도인 갑은 환매권에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등기 권리죠. 대항력에 복종해야 되니까 등기 의무죠. 그래서 이 환매 등기도 공동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때 환매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갑이 환매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환매가 성립이 됩니다. 다시 체결된 매매 계약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버리면 갑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회복하니까 등기 걸리죠. 그 다음에 을은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관이 이 등기를 실행할 때 더 이상 환매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환매 등기는 어떻게 하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환매 등기가 말소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원칙은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환매권 소멸하겠죠. 따라서 이때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갑이 환매권을 포기해도 더 이상 필요 없죠.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환매 기간이 경과가 되면 환매권 행사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이때도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해요. 그래서 이 환매 등기는 원칙이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겁니다.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 환매권 포기, 환매 기간 경과. 두 번째,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을이 갑에게 증여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 갑은 환매권과 소유권 두 개를 취득하죠. 맞아요. 갑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혼동. 혼동. 혼동은 언제나 뭐라고 했죠? 단독 신청. 그래서 혼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단독 신청이에요. 환매권은 소유권에 흡수돼서 소멸되고 환매 등기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직권 말소. 언제 직권 말소한다고요?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회복이 되면 요 환매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때는 직권 말소입니다.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환매가 이루어지고 매도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환매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될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요 시점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환매 특약이 체결된 시점입니다.
우리 민법은 두 개의 계약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할 걸 요구합니다.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자동실효. 이거 무효취소 해제가 돼도 자동실효 되지 않습니다. 주종 관계가 있으니까. 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판매 특약으로 인한 환매 등기는 민법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우리 등기법은 동시에 신청할 걸 요구합니다. 다만 신청 정보는 별개로 작성합니다. 이게 신탁 등기와의 차이점이에요. 이때 이 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니까 접수번호는 어떻습니까? 동일할 테고. 순위는 어떨까요? 동일할 테고. 다만 신청 정보는 별개로 작성이 되니까 순위 번호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순위는 같은데 순위 번호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 하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게 주등기면 이거는 부기등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이거는 을명의 등기예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누굽니까?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때 이루어지고 있죠. 그 전까지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누굽니까? 다. 그 다음에 환매 등기에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환매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대항력에 복종해야 되는 을이에요. 그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 첨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과 등기 의무자는 일치하지 않죠. 따라서 환매 등기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첨부하지 않는다. 첨부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환매 등기 신청은 동시에 신청하죠. 그럼 환매 등기 신청할 때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환매 등기 신청할 때 을 명의로 등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맞아요. 동시에 신청하는 거니까. 따라서 을은 환매 등기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등기와 이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는 거니까 환매 등기 신청할 때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같이 신청해요. 그래서 환매 등기 신청할 때 을명의로 등기가 되기 전이니까 등기필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필 정보도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환매 등기에서 출제가 되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1번 환매 특약의 등기 신청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는 별개의 신청 정보에 의하여 하나. 맞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또한 접수번호, 동일한 접수번호로 접수해야 된다. 맞겠죠? 2번. 환매 특약의 등기를 할 때는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왜요? 공시가 되면 당연히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후 목적물을 내각에 의하여 취득했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 등기 또는 저당권 등기에 선행하는 환매특약 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다. 환매등기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3번. 환매권 등기는 매도인이 등기관리자, 매수인이 등기물자로서 신청하고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를 환매관리자로 하는 환매등기 신청도 가능한가? 민법에서 하셨죠? 여기서 환매 특약을 할 때 환매권을 매도인이 갖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렇게 등기할 수 있느냐. 민법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3자 명의 환매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면 이 환매권은 대단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갑에게는 대단히 강력한 권리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반대 입장에서는 을은 대단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해도 마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인 을을 보호하는 게 낫지 A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환매권이에요. 예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폭넓게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환매권을 취득할 수 있는 특약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너무나도 강력한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에게 인정할 바에는 차라리 얘를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럼 민법의 문제점. 4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시 신청이라는 점에서 등기문제의 권리에 관한 등기표정보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판매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신청되기 때문에 판매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같이 신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되기 전이니까 등기표정보가 아직은 없어요. 을에게 판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등기한다. 약정특약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런 약정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신탁등기를 보실 건데 신탁등기도 뭐 워낙 여러 번 했으니까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인 갑이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신탁계약은 갑을 신탁자 또는 위탁자라고 부르고요. 을을 서탁자라고 불러요. 이 신탁계약의 의미는 갑이 을을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 이를 신탁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갑이 을을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 이때 이 권리는 모든 권리가 다 가능해요. 소유권 가능할 테고요. 저당권 가능하고 전세권 가능하고 지상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하지만 대표주자 소유권을 예로 드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을을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이때 소유권은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을 다 넘긴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리고 갑이 을을 믿고서 부탁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이유를 신탁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탁의 목적도 공시가 돼야 되니까 신탁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리고 갑은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등기권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권리자는 누구죠? 을. 만약에 갑이 을을 믿고서 전세권을 부탁한다면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 등기가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소유권 보전 등기가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저당권을 믿고서 맡기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나올 테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건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예로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어떻게 신청한다고 했죠? 단독 신청. 그래서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 신청이니까 말소도 수탁자 단독 신청. 말세복도 수탁자 단독 신청. 변경 등기도 수탁자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한다고 했죠. 이게 환매 등기와의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접수 번호는 어떨까요? 동일할 테고. 순위도 어떨까요? 동일할 테고. 순위 번호도 어떨까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전부 다 동일해요. 그렇죠. 이때 갑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면서 수탁자는 신탁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신탁 계약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가 있다고 했죠. 그 자를 뭐라 불렀습니까? 수익자. 기억나셔요? 이때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고 신탁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신탁자나 요 수익자가 신탁등기를 어떻게 신청한다고 했죠? 대위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죠. 본래는 요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는 건데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한 건이 아니겠죠. 따라서 이 대위 신청일 때는 동시 신청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가 2번 소유권 이전 을. 을은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을 다 취득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렇죠. 다만 취득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는 없고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수탁자 을. 그래서 부탁을 받은 자니까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반 쪼갠다고 했죠. 이렇게 쪼개고 여기다가는 뭘 기록하죠? 신탁의 목적을 기록해야 되는데 신탁의 목적을 기록하기에는 너무 칸이 좁으니까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별도의 장부를 뭐라고 그러죠? 신탁원본. 번호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신탁. 그 다음에 여기는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신탁원부의 번호. 이렇게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탁등기예요. 신탁등기. 순위번호를 같이 쓰고 있죠. 의인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위번호를 같이 쓰고 있어요. 이때 을이 너무 바쁩니다. 중개사 시험도 얼마 안 남아서 너무 바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재신탁이라고 불러요. 재신탁계약. 그러면 이때 얘는 소유권을 상실하죠. 등기 의무자. 얘는 등기 관리자. 그리고 재신탁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가 이루어질까요? 신탁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신청할 테고. 그리고 새로운 수탁자가 누굽니까? 얘가 새로운 수탁자죠. 신탁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테고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 따라서 저수번호 등에 순위 등에 순위번호 등에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3번 소유권 이전 재신탁 그 다음에 여기는 수탁자 병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한번 신탁 그 다음에 여기는 신탁원부의 번호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신탁 계약이 아니라 만약에 소유권 3분의 1을 이전시킨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런 등기가, 이런 등기가 나오겠죠? 1번 소유권 보전 감회서 2번 소유권 이전 수탁자을 그리고 여기 반쪽에서 신탁 신탁 업무 제 몇 호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3번 소유권 일부 이전 3분의 1을 이전시켰죠. 그러면 공유자 병 얼마를 치르겠습니까? 3분의 1 맞아요. 그러면 신탁 재산은 3분의 2로 줄었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신탁 재산이 3분의 2로 줄었으니까 2번 신탁 등기 변경 이렇게 기록하고 신탁 재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신탁 재산 신탁 등기 변경 이렇게 기록하고 여기다가 신탁 재산은 을이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3분의 2. 요 신탁 등기 변경 등기는 누가 하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3분의 1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면서 신탁 등기 변경 등기는 수탁자가 신청한다고 했죠. 단독 신청. 두 개의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 동시 신청, 순위 번호 등의 순위 등에. 맞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3분의 1을 이전한 게 아니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공동 신청.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신탁 계약 해지했겠죠. 그럼 신탁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소. 이것도 단독 신청.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 그럼 여기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3번. 소유권 이전. 새로운 소유자 누굽니까? 병. 맞아요. 그리고 신탁 계약은 해지가 됐을 테니까 신탁 등기 말소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2번 신탁등기 말소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지울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했죠.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신탁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을에게 신탁부동산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 뭐라고 그랬죠?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이
보유재산의 등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3번. 뭐라고 해야 돼요? 2번. 수탁자의 보유재산이 되었다. 그리고 2번 신탁등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썽. 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주등기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 했던 거예요. 다 너댓번씩 환산 거죠. 그럼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30번.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탁등기는 수탁자, 위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틀렸죠? 신탁등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 2번.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자 등기와 동시 신청한다. 왜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니까. 맞는 질문이죠. 3번.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별개의 신청 정보에 의하여 신청된다. 아니죠.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죠. 4번.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 관계가 아니라 뭐죠? 합의요. 왜요? 공동의 목적이 있죠.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의 목적이 뭐예요? 신탁의 목적. 그래서 합의요. 그렇죠. 5번.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 정보에 의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 원본은 한 개만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탁 원본은 신탁 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탁 원본은 여러 개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여러 개의 신탁 원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또 틀린 부분이 있는데 신탁 원본은 수탁자가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수탁자는 신탁 원본에 기록할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고 신탁 원본은 누가 작성할까요?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등기관이.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신탁 원본은 수탁자가 신탁 원본을 작성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등기관이 신탁 원본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31번. 이건 여러분이 좀 보시고요. 뭐 다 한 거니까 32번을 가겠습니다. 신탁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등기 촉탁이 있었다. 여기서 보시면 이때 수탁자는 대내적 소유권 다 취득한다고 했죠. 다만 행사만 제한을 받을 뿐이죠. 그렇다면 신탁자의 채권자는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왜요? 더 이상 신탁자의 재산이 아니죠. 따라서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강제금 매기식 결정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있죠. 왜요? 수탁자 재산이니까. 따라서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다 가능하다고 했죠.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안 돼요. 다 여러 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수탁자를 등기부자는 가압류 등기 촉탁 가능합니까?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했죠. 따라서 가능합니다. 2번. 수탁자를 등기부자는 가처분 등기 촉탁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3번. 위탁자를 등기부자라는 신탁전의 가압류 등기 기한 강제금의 개시 결정 등기 촉탁. 여기서 포인트는 신탁전의 가압류 등기에 기초한. 그러면 신탁전의 가압류 등기 기초했으니까 이 가압류 등기 기초한 강제금의 개시 결정 등기 가능합니까? 선순위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 위탁자를 등기부자로 하는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능합니까? 여기도 포인트가 신탁 전이죠. 선순위예요. 5번. 위탁자를 등기부자로 하는 가압류 등기 촉탁 가능합니까? 여기는 신탁 전이라는 표현이 없죠. 이미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수탁자에게. 따라서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33번. 부동산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되며. 맞죠? 왜? 한 건의 신청 정보.
수탁자가 등기 권리자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따라서 말소도 수탁자 단독 신청, 변경도 수탁자 단독 신청. 2번.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입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합니까? 이때는 동시 신청이 될 수 없다고 했죠. 대위 신청이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보셨고, 4번.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보전, 설정 등기 신청과 동시에 신청한다. 왜요? 한 건의 신청 정보니까. 여기서 권리 이전, 저는 소유권 이전을 예로 든 겁니다. 하지만 뭐 소유권 보전도 가능하고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 원부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두 개예요. 2번, 5번. 이 신탁 원부는 신청인이 수탁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첨부 정보를 작성하기 위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면 등기소가 등기관이 신탁 원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2번과 5번이 답이고요. 넘기겠습니다. 뭐 다 똑같은 문제들이죠. 36번 한번 보죠. 36번.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탁재산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 신청. 기억나셔요? 그렇죠.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 이건 이런 뜻입니다. 갑은 10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10억 원을 을과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10억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을은 병에게는 이러한 부동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그럼 신탁 재산은 지금 갑과 을 간의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 재산을 주었겠죠. 그럼 요 을이, 얘가 수탁자가 받은 요 10억 원을 병에게 처분하는 겁니다. 10억 원을 병에게 처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이걸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 신청, 그리고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 이렇게 돼요. 이게 신탁 재산 처분으로 인한 신탁 등기라고 부르는 건데, 네,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돈을 준 겁니다. 부동산 사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신탁을 원인으로 수익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증을 제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는 첫 번째 유상일까? 두 번째 계약이나 예약일까? 세 번째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거나 지상권에 관한 등기일까? 예약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가등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도 토지거래 와서 첨부해야 되는데, 기억나셔요? 이때 이 신탁계약은 원칙이 무상입니다. 신탁계약은 무상이니까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은 유상이 아니에요.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무상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와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과 관계없이 농지증을 첨부해야 되느냐. 따져보죠. 농지에 대해서 두 번째 자신의 의사로 세 번째 새로이 네 번째 취득할 때 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하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이 신탁 등기는 농지에 대한 신탁 등기니까 농지일 테고 이 신탁 계약은 계약이죠. 맞아요.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죠. 자신의 의지 의사로 취득하는 건 맞습니다. 수탁자의 의사로 취득하는 건 맞아요. 세 번째, 새로이 취득하는 거 맞죠?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다 취득한다고 했죠? 새로이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하는 건 맞습니다. 네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기 때문에 이 신탁 등기의 경우에는
농지증 첨부해야 됩니다. 5번,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 원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때의 신탁 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신탁 원부는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신청인은, 즉 수탁자는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신탁 원부를 작성할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그 정보를 받아서 신탁 원부를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맞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